저는 지금 동탄 이신도시 끝자락 서현초를 찍고 가는 중입니다. 마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. 특징이라면 이렇게 끝에 서현초 중고가 딱 붙어 있는 것. 아이들이 있는 집은 선택지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. 지금 여기는 오른쪽으로 공원이 먼저 보이죠? 저 아래 살짝 너머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. 딱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 어떨까 싶은데요. 이따 아래쪽은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부 도로는 꽤 넓어서 약 5m가량 되고요. 양방향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. 그나저나 녹지가 참 인상적이죠. 구석구석 이런 완충 녹지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. 역시 좀 이따 걸어서 확인시켜 드리죠. 아, 저 앞쪽으로는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. 신도시 단독 마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겠죠. 다만 마을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. 여긴 마을 중앙 큰 길, 참 널찍하죠. 나중에 여기 집들 다 들어차도 소통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. 다만 불법 주차, 요건 사전에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요렇게 아파트, 상가들에 둘러싸인 마을들이 늘상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. 정면에 보이는 저건 산이냐, 숲이냐, 공원이냐,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벌써 예쁜 집들이 꽤 들어서, 아하, 여긴 다가구스러운 모습도 살짝 보이네요. 글쎄요, 한번 요런 게 들어와 버리면 점점 퍼지기 마련, 마을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제 저쪽 반대편 블록으로 넘어가 보자. 여기도 예쁜 집들이 곳곳에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아, 저 앞쪽에는 큰 상가 건물도 보이네요.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지요. 내부는 정말 당장이라도 들어와 싶을 만큼 정돈 잘 되어 있죠. 저 가로등 디자인도 마을 가운데 작은 유치원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. 저 빨간 집 뒤쪽입니다. 자, 내부는 이 정도면 됐고요. 동네도 한적한데 크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양쪽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많아서 길은 뭐 훌륭하죠. 이쪽엔 작은 성당도 보이고요. 요 오른쪽은 개발에서 쏙 빠진 시골 마을로 이어집니다. 역시 이 동탄, 기생오래비 같이 깔끔한 단지 내부에 속이 다 편안합니다. 근데 상가들이 아파트 규모에 비해 좀 작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. 하긴 여기서 호수공원 메인 상권이 코앞이니까 뭐 그닥 무리는 없겠습니다. 지금 요 왼쪽이 우리 단독 마을,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안쪽을 이렇게 굽어 내려보는 형상이죠. 가까운 쪽 필지들은 프라이버시 문제, 요거 체크하시고요. 그나저나 좀 약간 심심하지 않나요? 큰 공원이라든지 개성 있는 상권이라든지 요런 게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. 자, 일단 걸어보면서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자. 바로 이 큰 길 건너서가 우리 단독 택지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완경사에다가 향도 남향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단 하나 아쉬운 거는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뒤에 쭉 둘러있는 게 살짝 답답할 수도 있는 점이겠네요. 이 보시는 것처럼 LH가 붙여놓은 최초 팻말이 아직도 꼽혀 있고요. 이렇게 많은 이 부동산 편말들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. 필지가 꽤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. 보시면은 다른 단독 마을들하고는 달리 녹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다리도 있고요. 또 저쪽에는 저렇게 완충 녹지가 계단도 있어가지고 참 재밌습니다. 야, 이거 좀 보세요. 동네 가운데 있는 조그만 공원 녹지인데요. 마치 개인이 정성 들여서 가꾼 앞마당 정원처럼 그렇게 예쁘게 자라났습니다. 딱 단독 전용 택지는 여기까지고요. 바로 저 앞에가 점포 겸용인데요.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이 마을 바로 앞쪽에 있는 녹지로 가는 내려가는 길 입구인데요. 뭐 따로 녹지 시설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마을 한쪽에 장지 2호 공원인데요. 지금 현위치가 여기니까 우리 마을은 요쪽하고 요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위로 올라가면 장지 1호 공원이 이어져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면 공원 내부는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. 이런 정자도 있고요.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, 수업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. 여기가 장지 1호 공원입니다. 하, 간판도 멋있네요.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
산책로가 아주 근사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지금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 자연 앤 이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. 이름도 기네요. 지금 저쪽은 서현 초중고가 있고요.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서 저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. 이쪽에 버스 정류장인데요. 뭐 물어보나 마나 다양한 버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도시 전원 마을입니다. 아파트, 큰 길 건너, 단독 필지. 이쪽에 작은 상가들이 좀 덜어 있고요. 아, 지금 간혹 들리시나요? 전투기가 요 위로 몇 대 올라다닙니다.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딱 여기서 요렇게 동탄 이신도시의 경계 부분, 이런 데는 자칫 미개발지의 어수선한 풍경마저 함께 드러나곤 하는데요. 마침 여기는 운 좋게도 요 녹지가 예쁘게 가려주는 모습, 도로 오히려 안쪽 깊숙한 동네보다 빠져나오기 더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는 용인으로 향하는 23번 국지선 용구대로가 있고요. 아래로는 오산으로 향하는 경기 동로가 딱 붙어 있으니까요. 또 마트, 병의원 같은 각종 인프라. 아시다시피 여기 동탄 호수공원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. 마을에서 길게 잡아 CGV까지는 불과 10분, 2.5km 거리. 그 외에도 호재가 예쁘게 줄 서 있기로 유명한 동탄. 가장 큰 건 역시 GTX-A 노선이겠죠. 일단 요게 연결됐다 하면 서울 접근성 정말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. 우리 마을에서 이 동탄역까지의 거리 차로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. 흔한 신도시 전원마을 느낌 그대로, 거기에 이동탄 프리미엄까지 고스란히 달라붙은 마을. 일단 초중고가 모두 모여있는 점은 기특한 부분인데요. 솔직히 여러 면에서 좀 나은 점도 있고 조금 덜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